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 번개튼 TV는 인사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번하라고 합니다. 번하. 네, 번개탄 하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번하.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숭실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찬양팀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 두드리네. 우리 그 주님을 맞이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더 찬양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또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시작에 앞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하는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오직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샀으니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사라 삶을 바닥에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둔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사라 내 삶을 바닥에 비춰주시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나가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성령님 임하시면 어떤 것들이 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나가서 찬양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님이 보다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인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힘이 뭐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따라 주님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에워 싸도 더럽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에 섰고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깊숙이 숨어서 사랑 아는 척 살았죠. 이른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 아는 척 살았죠. 이른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전화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시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여호와여 사람이 부어시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시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주의 사랑 언제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시작되네.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찾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놓지 않으시면 내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의 군사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찾고 정말 주님만을 찾는 우리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도와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나와 동일하신 주님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 마음을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같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되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년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사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또 우리 홀리파이어 워십을 이 목요 예배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홀리파이어 워십은요, 은평구에 숭실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기도 모임을 하시던 중에 정말 이 땅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 지역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건네주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숭실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또 외부에 함께 뜻을 같이 하시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로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모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쪼록 기대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홀리파이어 심 예배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의 밀알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딱 1년 전이더라고요. 작년 2월 예배, 이 목요 예배 때 우리 홀리파이어 워십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세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쏜살 같다라는 말이 굉장히 체감이 됐습니다. 야, 벌써 1년이 지났구나.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기쁜 것 같은데요.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저도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 내가 1년 전에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했더라? 그래서 말씀을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우리들의 삶과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뛰어난 신앙인이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회에만 나가면, 학교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삶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룰대로 잘 사는데 사회에서는 또 사회의 기준과 가치와 룰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런 자책감보다는 교회의 삶과 신앙의 삶과 사회의 삶이 나눠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숭실 중고등학교가요, 127년 전에 선교사님이 평양에 세우신 학교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우셨는데 이분이 저희 학교를 세우시면서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숭실의 교육 목적은 이곳에서 보고 듣고 배운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이 쓰러져가는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숭실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127년을 흘러왔고요. 우리 학교 모든 교직원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학교인데 일반 학교들처럼 애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기도 바쁜데 굳이 교회처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곧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교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은 신앙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잊고 마치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삶을 당연시 여겨졌고 심지어 그것을 종교적인 센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 우리가 너무 사회에서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예, 머리가 하얘가지고 예, 연세가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청년들과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청년들도 저한테 얘기하면서 어이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참 어이없기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요. 말씀을 읽죠. 짧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적용점도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고 마음에 은혜를 받고 하루를 힘차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집에 딱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내가 무슨 말씀을 큐티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아, 은혜 받았어.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이 뭐였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도 스스로가 어이없어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침에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나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혹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회생활에 너무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푹 빠져 살다 보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믿음대로 살아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야, 나를 돌보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막상 힘든 삶의 현장에 직면하게 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는가? 소망대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는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고 있었는가? 교회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울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막상 사회로 나아가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의 상사나 나의 이웃들을 보고 나의 친구들을 대하게 되면 너무나도 밉고 너무나도 짜증나고 그래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주제들을 이렇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담론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신앙과 삶이 하나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의 주제를 제가 뭘로 잡았냐면 교회 안에서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주장하는,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순종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연 그 순종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순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혹시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으신가요? 순종하면. 예, 안 보인다고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순종. 이삭. 예, 이삭도, 저 이삭도 근데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닌데, 예, 이삭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욥, 예, 욥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좀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본문이 욥기라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욥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인물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엄청난 순종을 하셨죠. 조금 더 시대를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나올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모세, 또 다윗,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제가 안 보여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예.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삭,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게다가 100세 때 낳은 늦둥이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단 하나인 독자였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 한들 그 이삭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순종의 진짜 진 모습이고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순종을 따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때 이때 이삭의 나이. 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36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거는 뭐냐면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그냥 쭉 나열된 거라고 이분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2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안 됐나 그랬는데 한번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몇 살 때 낳았는지 90세. 예, 맞습니다. 90세. 근데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몇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까? 계산이 좀 잘 안... 이건 기하 벡터도 아니고 미분적분도 아닌데 예. 몇 살? 37살. 예. 그러니까 창세기 22장과 23장이 바로 맞물려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고 이삭은 이때 37살 아니면 조금 빠르면 36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추측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연대기적으로 이것을 나열한 이제 해석이거든요. 사실 성경은요, 장장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절마다에도 굉장히 큰 그 갭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사라가 바로 죽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네 아들 바쳐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이 37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아, 내가 질문을 안 한다 그랬는데. 혹시 아브라함은 몇 살? 137세. 그죠? 여러분들 37살이면요, 137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반항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제물로 바쳐져요. 결박당해요. 그러면 사실 이 순종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삭이 더 순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7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삭이요, 37살이나 됐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니까 순종하면서 결박당했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순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신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됐을 거라고는 약간 좀 억측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삭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때 요셉의 나이를 한 25살 정도로 봤습니다. 더 혈기가 왕성할 때겠죠. 근데 왜 그런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은 25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은 아마 이때 12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기꺼이 죽이
죽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12살에서 17살이에요. 이 사건이 4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4000년 전에는 사춘기가 없었을까요? 사춘기에 그 12살에서 17살 나이는 사춘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전두엽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예. 그때도 이삭의 전두엽이 약간 발달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제가요, 제 아들이 오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했는데 제 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 사춘기 시절에 우리 아들의 모습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날마다 날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삭이요, 사춘기였어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내가 저거를 100살에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저 하는 짓이 왜 저럴까? 정말 속이 탔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맨날 죽여버리고 싶은 찰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너 걔 죽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세푸스나 37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안 보이지만 좀 눈초리가 야, 저거 좀 이단이 하나 나왔다 이런 좀 분위기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리 사춘기 아들이라도요 정말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순종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런 순종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건데 가능할까? 이런 또 걱정이 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들었다, 저놈은. 아, 저놈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요나! 야, 와, 이게 문제가 유출된 것도 아닌데, 예, 제가 생각했던 사람 요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패역의 삶을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강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대국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배웠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침범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시켜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해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때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내가 니니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니니에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황제가 사는 왕궁이 있던 도시예요. 내가 근데 그 니니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네가 대신 가서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여줘서 그 사람들이 나의 백성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수르가 어떤 나라라고요? 북왕국을 괴롭히고 침범해서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과 조선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선 사람인 나에게 야, 너 일본 도쿄에 가서 일왕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 일왕을 찬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요나가 들은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요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정반대쪽으로 가버리죠.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손털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정확한 지역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당시에 서쪽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요나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으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것도 가장 끝으로 가버리는 거죠. 요나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야, 요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과연 불순종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듣고 얼마나 또 가소롭게 느껴졌는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배 밑바닥에 가서 아예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죠. 당신은 떠들어라. 그래 아수르를 사랑하든지 아수르를 구원하든지 그거는 당신이 할 거고 나는 그냥 반대로 가서 편히 누워 잠이나 자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멸감을 줬냐면요, 혼합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끌어다가 아무 민족의 남자들에게 다 결혼시켜버려서 애를 낳게 합니다. 즉, 혼혈화를 만드는 거죠. 민족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아무 나라 여자들과 결혼시켜서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원전 722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의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피가 섞여버린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유다 민족만 남았으니까, 유다 족속만 남았으니까 유다 족속들이 나머지 10개 부족들,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비극이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아수르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요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이해되고 이건 너무나도 정당성을 가진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인데 이 말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온전히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듣는데 어떤 거는 아, 수긍이 가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건 잘못했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은 아,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꼰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흘려 듣는 거죠. 이 샤마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다 수용하는 것. 이것을 샤마라고 하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좀 더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헬라어로 순종은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휘파쿠오는 엎드려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예가 주인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고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의 표현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종의 어떤 판단도, 어떤 생각도, 어떤 가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아닌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아, 왜 주인은 나에게 이걸 시키지? 아, 이거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과 그러한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종의 행동은 요나와 같은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하더라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게 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요나의 상황에서 본 것처럼요, 나의 이 판단, 나의 이 가치, 이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는 이 기준들이 의외로 나의 행동의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영향력은 정당성까지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와 같이요. 여러분들, 요나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축복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나는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떠나는 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당연히 요나의 행동이 칭찬받을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 너 잘했다, 너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지와 호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 일이야, 정의로운 일이야. 그게 불순종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파라코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파라코에라는 말은 흘려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듣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흘려 듣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대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학교에 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직장 꼰대가 나를 또 아침부터 쪼는 겁니다. 당신 일해놓은 게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요, 내가 지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야, 저거는 너무 나를 그냥 진짜 쥐잡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내가 저런 사람을 같이 욕해줘야지 하면서 동료들과 뒤에서 뒷담화를 하죠. 야, 우리 과장, 저건 정말 인간 말종. 그것이 동료들로부터 또 지지와 호응을 받습니다. 맞아, 맞아. 저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과장 달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참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고 저만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욥이요, 훌륭한 이유가요, 여러분들 욥처럼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할 수 있는 있어요. 근데 욥이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욥이요, 어떤 잔치를 베풀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께 꼭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잘못인데 사람이 봤을 때는 잘못이 아닌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관습적으로도 뭐 사람이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허용되는 행동과 이런 말과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안 되는, 허용이 안 되는, 그래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아까처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데, 야, 내 친구가 괜찮다고 하는데, 법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뭔 잘못이야 라고 당당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욥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판단 때문에, 내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가 됐던 나의 행동들이 있었을까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훌륭한 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런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녀들이 죽고요,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럴 것 같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근데요, 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이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재산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거 갖고 내가 원망하고 그거 갖고 내가 불평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전 그래도 목사고 전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어머님께서요 저희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와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글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 그게 아마 그러니까 한 6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께서는요 1년에 꼭 성경을 1독씩 시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께서 앵간하면 잘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또 저희 부모님께서요 예배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셔서요 저희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안 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주일날도 가정 예배를 꼭 두 번씩 드렸습니다. 주일날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요 예배를 뭐 6번 7번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 욥처럼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약간 좀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오늘 목요 예배 오신 분들. 사실 이 목요일 날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정도만 되더라도 삶에 조금 일이 안 풀리거나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예비하신 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내 인생 또 책임져 주시겠지. 이 정도 고백은 다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나요?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 치더라도요,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제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가 대학을요, 고3 때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제 재수 생활을 했거든요. 다행히 1년 동안 재수 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재수 생활하면서 종합반에 이제 신청을 해서 종합반에 갔어요. 종합반에 갔더니 옆에 짝꿍이 있습니다. 형이었어요. 형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그 형은 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깜짝 놀랐죠? 네. 군대를 갔다 와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형의 상황이었으면 저는요,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목사는 고사하고 대학도 아마 안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지금까지 한게 얼만데. 내가 6살 때부터 성경을 1년에 1독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리나? 하고 아마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처럼 다시스로 갔을 수도 있어요. 1년이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믿음으로 이겨냈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7년이었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과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처음부터 에이씨 다 때려쳐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사실 이 자리에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시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슬슬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요, 처음에는 재산을 잃고 아들, 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부인도 자기를 욕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끌고 가야 되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끝날 기미 없이 계속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 날을 흑암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욥이. 그때 욥이 불렀던 노래 뭔지 아십니까? 그쵸.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라를 자기를 향해서 불렀죠. 여러분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욥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불평을 쏟아내요. 여러분들, 욥기를 중간 처음과 끝을 우리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서 처음과 끝을 많이 읽는데 중간 부분을 읽으면요. 욥의 한숨이고 한탄이고 원망이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는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욥이 생각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욥은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 모든 분노를 자기 안에서 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욕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또 반면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저를 여기서 이제 좀 놓아 주십시오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당근과 채찍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애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똑같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이 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결판을 내겠다라고 하는 욥의 모습이 욥을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컫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좀 컸을 때 가장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말이 뭔가 해봤습니다. 언제가 제일 섭섭하냐면요. 아, 됐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좀 나한테 와서 좀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하면 내가 좀 잘 얘기해 줄 텐데. 아, 됐어. 아빠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오늘도 되게 섭섭했어요. 졸업식이었는데, 우리 큰아들 졸업식이었는데, 예. 야, 졸업식 몇 시냐? 그러니까, 아, 요즘에 졸업식 누가 가? 몰라도 돼. 그래요. 예. 그죠. 정말 죽여버리고,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아, 응? 그러면 나는 성경의 위대한 아브라함의 동급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됐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조성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너무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 우리 더 섭섭한 건 뭐냐면 아들은 또 그렇다고 치는데 딸이 그러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됐어. 아, 난 이제 이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구나. 여러분들 부모님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알아요. 더 잘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고 부모님의 말씀이 진짜 말도 이제 더듬어지네.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뿌듯합니다.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한 말씀씩 해보세요. 잘 들어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라고.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걸리적거려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욥이 처음에 고난당했을 때 아까 성경 말씀 봤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저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답이잖아요. 정답인 거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은 하는데 그것을 듣기는 듣는데 흘려듣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대충 듣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나의 기준대로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순종은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떨어져서 나가는 데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굉장한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호응과 찬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 네가 하는 게 옳아. 그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야.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생명체는 푸바오라고 생각해요. 예. 사육사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사육사가 떨어내려고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게 순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이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 물론 이거는 진짜 온전한 완전한 순종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운 사춘기지만 어떻게 죽이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던 욥이 깨닫게 된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 말이 그겁니다. 귀로 흘려 들었다는 거죠. 대충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들은 거죠. 많은 것들을 들었는데 그냥 내 안에서 알아서 걸러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이거 넘겨버리고 패스하고, 그렇게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겪고 경험하면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눈으로 본다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자리를 비워서 땀 흘려 새기는 행동을 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약간 좀 철진한 노래이고 고리타분한 노래일 수도 있겠는데,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뭐 식사를 평생 많이 하신 분이고, 잘 모르는 분은 아직 좀 식사를 좀 덜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 수고와 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 돈으로, 내 지위로, 내 명예로, 그리고 내 습관과 관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새기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요, 은연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쵸? 우린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의 결말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결말을 등지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2024년 이제 두 달이 이제 넘어가고 있죠. 이제 학교는 3월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또 조금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금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던 것. 조금만 내 생각과 틀리면 금방 주님의 곁을 떠났던 것.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향해서 정말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어떤 험한 길로, 어떤 재앙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실수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놀라운 일 계획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면서도 우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순금으로 단련시키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주님께 붙어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